30분만 찍고 갈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어, 30분에 빨리 찍어 이제. 자. 올라갔다 우리 내려와야 되겠네 지금. 여기가 동네 정씨의 땅이랍니다. 근데 산으로 넘어가.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보려고요. 여기가 절 엔드 이게 뭐야? 동화를 무슨 사랑 같이 두 종가 정씨의 종가 땅이라네요. 자, 지리 선생님. 지리 선생님 여기가 여기가 어디라고요? 여기가 동네 정씨 네. 동네 정씨 문중 땅이에요. 문중 땅. 아, 문중 땅. 네, 오케이. 문중에 아. 이제 뭐 조상 대대로 묘도 아. 있고.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부산의 양정의 한 가운데인데 아 이거 어쩌고 유튜브 나나 정말 네. 유튜브 나옵니다. 우리 지리 선생님 구독자가 200명입니다. 부산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만 알고 또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항상 버스가 지나다녀서 모르는 그러나 들어와 보면 이런 이렇게 아, 이렇게 정원 같이 잘 꾸며져 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안다. 여기를 아. 이제 화지사. 화지사. 어 나도 오케이. 나도 이제 알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다 어 화지사 화지사 이렇게 하더라고. 그래서 아 예 이랬는데 버스 정류소 이름은 정묘사인데 여기가 화지 이게 동네 정씨 문중 땅이에요. 아 네네. 어, 개인이 소유한. 그래서 이게 소유한. 퍼블릭 이게 공공한테 이렇게 오픈해서 어, 아. 열어주어서 이제 오 근데 정말 좋다. 아. 네. 저렇게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. 오 감사합니다 지리 선생님. 여기 이렇게 올라가. 어. 저런 데 보세요. 올라가서 내게. 그러니까 옛날에 오 이게 집이다 집이 아니고. 여기가 하여튼 문중에서 관리하는 땅이야.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. 이제 막아놨는 것 저기 같다. 묘비 보세요. 어. 아까 저쪽 올라가는 길이 있었거든. 오, 묘지다 묘지. 어. 그래서 난 이걸 보자는 목적이 아니고 요 옆에 있잖아. 근데 이게 지금 막아놨잖아. 사람들 올라가는 근데 저 위로 올라가는 아 제발 사람 걸어 들어가잖아. 근데 그러더라면 여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지. 아 저기 보세요. 어, 그리고 저기 멋지다. 저기 와. 저기 멋지다. 묘비가 어. 완전히 엄청난데.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? 아니면 여기를 통하는 길이. 아 저기가 안 보이는 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. 이봐. 여기로 가서. 그렇지 여기가 또 재미 생각나면서 복천동에 한번 가도 재미는 좋을 건데 생각했다. 어 복천동에. 여기가 동네 정씨. 어 문중 묘소. 묘소입니다. 문중 땅. 그렇구나. 묘지를 쓰는 데가 제일. 배롱나무. 배롱. 어 근데 저렇게 멋진 배롱나무는 보기가 드문 것 같고. 오. 저 나무의 특색은 겉과 속이 색깔이 같아. 따라서 선비들이 저 나무를 좋아해. 겉과 속이 어, 그래. 많이 심어져 있어. 아, 저 나무요? 이유는 어. 선비들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잖아. 그렇죠. 아. 같아야 되잖아. 그래서 저 나무를 되게 좋아해. 배롱나무. 아. 저 나무의 꽃은 빨갛고 한 7월경인가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꽃도 피네. 어, 꽃 펴요. 꽃도 빨간색으로. 저 나무가 아, 멋지다. 저기 전라도에 무슨 정철 무슨 문학관 가는 길 쪽으로 쫙 다 펴 있는 이유가
Thank you.